네, 이번 4월은 비가 꽤 자주 온 편입니다. 어제도 곳곳에 이렇게 비가 지났는데요. 5월의 첫날인 내일도 일부 지역에 약한 비가 옵니다.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으로 5mm 내외 정도 조금 내리겠고요. 한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예보가 돼 있습니다. 비의 양은 적지만 천둥, 번개, 우박이 내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.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바람도 꽤 강하게 불겠습니다. 이번 비가 지난 뒤에는 건조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. 5월의 첫 주 매우 포근하겠습니다. 요즘 미세먼지가 뜸해서 참 다행인데요. 내일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 상태 좋겠습니다. 주의할 점은 큰 일교차입니다.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, 청주 11도, 대구 13도로 이렇게 아침에 겉옷이 꼭 필요한데요. 낮에는 셔츠 한 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낮 최고기온 서울 21도, 창원 22도, 대구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데요. 옷차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날씨였습니다.